아빠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! 매워! 잘 먹는데? 괜찮아? 이거 주세요 이제 이거 봐 아니 아. 어머! 이야 이게 바로 그 삼PD 맛상무 밥굽나님이 김장하신 김치구나 참 착한 얼갈이 열무김치 누구세요? 네? 엄마 아빠가 한번 먹어보고 유라는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자기 먼저 한번 먹어봐 자기가 김치 좋아하니까 자기가 안 좋아해? 나도 좋아하는데 어때요? 시원한 맛이야 아 맛있겠다 언니 씻은 김치 한번 먹어봐 맛있습니까? 아니 근데 맛있겠군 어구 새콤하지? 얼갈이 김치 먹을까 고추장 참기름 비비면 죽여줘 계란 반숙 된장찌개도 함께 먹으면 더 끝내주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참피디님 밥굽남님 맛성무님께서 직접 만든 얼갈이 열무김치 그리고 된장찌개, 계란후라이 반숙, 불고기, 무생채, 고추, 장 그리고 밥 해서 이렇게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갈이 열무김치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원래 학교 급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갈 길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뒤엎어서 이제 막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들을 다 사가지고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김치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또 이런 때 또 같이 먹으면서 응원도 해주고 하면 더 좋겠죠? 2.5kg에 15,000원인가? 그랬어요 가성비 갑입니다 그리고 꽃게 육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안 짜가지고 팍팍 먹을 수 있어 비벼야지 너무 듬뿍 넣었나? 고추장 참기름 와, 냄새 향이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! 계란을 잊고 있었어 와 이것만으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가 빠졌는지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와
와, 진짜 잘 어울려요. 반숙. 와, 아니 그 참피디님이 반숙 계란이랑 꼭 먹으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불고기 당연히 엄청 맛있거든요. 근데 딴 거 다 없고 그냥 김치에 고추장에 밥에 참기름, 계란, 반숙, 후라이만 딱 있어도 진짜 감탄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. 된장찌개 넣고 비벼도 맛있겠다. 보이세요?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아내가 터득했습니다. 아, 물론 평소에도 굉장히 맛있게 잘 끓였지만 비법은 바로 육수에 있습니다. 육수에 멸치랑 뭐 다시마랑 이런 거 있잖아요. 얘를 많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듬뿍 넣고 진하게 우려내니까 그냥 이거 간을 따로 안 해도 그냥 너무 맛있어요. 와, 살 빠지겠다. 왜 이런 생각이 났냐면 익히지 않은 채소 있잖아요. 이런 채소를 먹으면은 소화를 시킬 때 에너지 소비를 되게 많이 한대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가 싹싹싹싹 잘 되는데 막 위가 많이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? 셀룰라이트? 아닌데? 셀룰로즈? 아니? 섬유질! 아무튼 이런 애들을 많이 먹으면은 내가 운동을 안 해도 칼로리 소모가 평소보다 많아진다는 거죠. 맞불리라는 유튜버 분의 채널에 가시면은 뭐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두셨더라고요. 구독한 지 6개월 됐는데 왜 나는 살이 안 빠지고 있지? 거기 식단대로 안 먹어서 그렇지 뭐. 짜잔! 스프라이트 익스트림입니다. 기존 스프라이트 대비 더 강한 탄산으로 생산한 제품입니다. 아! 참 협찬은 아니고 그냥 제 돈 주고 샀어요. 펑! 소리 들었어요? 보통 이렇게 치익! 이렇게 되는데 퐁! 이러네? 기대가 됩니다. 햇님님이 판단해 주시겠지?
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? 뭐지? 원래 이 정도 탄산 아닌가? 아닌가? 아, 기분 좋다. 아니, 숟가락을 큰 걸로 바꿔야 되나?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기분 좋게 잘 먹었습니다. 그 기름지고 막 이런 걸로 배부르게 먹었을 때랑 이런 채소나 나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배부를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? 지금 뭔가 되게 배부른데 상쾌하고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참피디님이 7,500kg, 그러니까 7.5톤을 담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? 근데 그날 다 나갔어요. 여러분들은 드실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열무김치랑 얼갈이 김치랑 밥이랑 비벼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